되겠습니다. A ways, A ways to deal with bad neighbors. 나쁜 이웃을 다루는 여덟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Many neighbor disputes end up in court because of poor communication. 많은 이웃 간의 논쟁은 법정에서 끝난대요. 뭐 때문에? 허접한 대화 때문에. 이건 왜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아, 어버 포인트는 안 했어요? 어버 포인트 하면 되죠? 선생님, 네? 아직 이거 저번에 중간에 하다가 끝났어요. 해석을? 네. 어디 부분까지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네. 문제를 기억하라고. 아, 맞아. 전반까지 했던 것 같아. 그치? 페이지에요, 그게? 이 페이지요. 이 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여기 할 차례 맞죠? 네, 그 문제를 기억하라고. 여기 좀 하나가 놓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아, document the problem. 문제를 기록하래. When an issue comes up, stop keeping. 여기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Start keeping notes, time, dates, and photos if necessary. This can help in three ways.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뭘 시작하래요? 기록을 남기는 것을 시작하래요. 근데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야? 시간, 날짜, 사진, 가능하다면 시간, 날짜, 사진 이런 것들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시작하래요. 그렇죠? This can help in three ways. 이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세 가지 방식에서 도와줄 수 있대. 그치? 그 다음에 First, it helps you evaluate an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첫 번째로 그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당신이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도록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해두면은 아 내가 보고 그동안 내가 어느 정도 당했지? 내가 과민반응 하는 건가? 아닌가? 심했네? 이 정도면 심한 거지. 기억을 되살리기 힘드니까 기록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looking at it on paper, 바라보면서 부사문이지. 종이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you may realize it's not as a deal or you might see a solution.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처리 생략됐죠. It's not as deal. A deal.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깨닫게 될 수도 있대. 혹은 당신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기록을 해두면. 알겠어? 중요합니다. 기록했을 때의 장점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다른 거랑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Second. 두 번째. You have imperative memory of you. Back you up. When you explain the situation to your neighbor. 둘째로, 당신은 정보를 가지는데, 어떤 정보야? 당신을 지지할 정보를 가진대. 뭐 할 때? 당신이, 이웃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당신을 지지할 정보를 가지게 된대. 그게 이점 두 번째야. 내가 기록을 해두면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생겼어. 무턱대고 싸우진 않겠지만, 기록해둔 걸 바탕으로 저기 여보세요? 지난번에는 시끄럽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에는 파티해가지고 고함 뭐 정신없게 하셔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고기를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옆에서 고기 굽고 있으면 다른가서 먹고 싶으니까. 그죠? 여러분 일산에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포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 1층에다가 잔디밭을 만들어 그래서 그 잔디밭을 이용할 수 있는 층이 1층밖에 이용을 못해. 왜? 그거 왜 만들어줬을 것 같아? 사람들이 1층 사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무조건 싫어해요. 아파트 높게 지는 이유가 뭐야? 전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1층에 자꾸 입주를 안 하려고 하니까 밑에서 잔디밭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고기 구워 먹다가
냄새가 이제 2층, 3층 올라가면 이제 그때 싸움이 나는 거지. And finally, if push comes to shove, good recording keeping can show authority that you are serious and nice, not emotional and mean. Push comes to shove가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다라는 뜻이래. 그래서 모르겠어 잘.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요. 그 검색해서 나온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게 되면 미안해요. 상황이 더 안 좋게 되면 분석은 돼 있지만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수거 같은 건가 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떤 게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아니면 너무 쉬운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좀 추측이 가능하잖아. 근데 우리말 중에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뭐 있지? 딱 다른 한 초딩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할 만한 게 뭐 있지? 초딩들이 들었을 때 어떤 표현이 있으려나? 가재는 개편이다? 그런 거? 가재는 개편이다. 이거 몰라요. 그래서 초딩한테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거 말해서 모른다. 근데 이 쇼부가 뭐지? 일본어 쇼부 말고요. 쇼부가 뭐지? 삽인가? 아닌가? 삽 맞나? 이게 삽으로 다가오고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안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외우세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 레코드 키핑이 보여줄 수 있는데 권위를 보여줄 수 있대. 근데 어떤 권위야? 동경이죠. 당신이 심각하고 되게 체계적인 상태이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오그나이즈 됐다라는 게.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으며 변덕이 아니라는 권위를 보여줄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저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고요. 가끔 시험을 봤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심지어 보안까지 불렀어. 근데 그런 거 이제 고마워하지 않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야. 좀 결과만 보는 엄마들. 그럼 전화해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뭘 했길래 점수가 이 모양이냐. 그 사실 내 잘못 없단 말이야. 그 애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정말 최근에 모 선생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아니 진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는데 선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알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난 우리 땡땡이 서울대 보낼 건데 절대 못 가요. 땡땡이 서울대 보낼 건데 이런 점수를 받게 하려고 학원을 보낸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했대. 근데 모 선생님께서 이거를 팩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참은 거야. 왜? 그게 권위를 보여주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이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끌든 사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심각한 상태고 나이도 되게 진지한데 진지한 상태고 체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건 뭐야? 근데 네가 이미 그런 식으로 대응할 걸 알고 있어서 나는 그 대책이 다 있어. 그런 식으로 되게 준비된 상태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너는 감정적이지만 나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나는 되게 신사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네가 나한테 변덕스럽게 맨 줄 알아? 그 사람 변덕이에요. 처음에 중간고사 잘 봤을 때는 학원에 빵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조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죠. 갑자기 서울대 보내고 그러면서 망원까지 하면서. 서울대 제가 봤을 때 한 못 가요. 삼수 이러려고 했는데 못 가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울대는 제 경험상, 저도 서울대 가려고 많이 공부했는데요. 서울대는 제 경험상 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학교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아 무슨 희한이야, 진짜야. 서울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서울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알아.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열심히 하면 연고대 갈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근데 이제 실력도 되는 거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직장도 다녀보고 나름 엘리트들하고도 일을 많이 해봤는데 서울대하고 일하면요 복장 터져요. 진짜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같이 이야기 힘들어. 진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어. 근데 다 그러냐? 다 그렇진 않아. 근데 한 80% 그런 것 같아. 내가 만나본 서울대는 다 그랬어. 다 어땠냐?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랑 저기 누구야? 나랑 아윤이랑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 근데 떡볶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아윤이가 배 아프고 갑자기 배가 아프대. 그러더니 이제 내가 서울대 아니야. 그래서 배가 아프대. 그러니까 떡볶이 대상균이 있나?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소리.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단 말이야. 그거 가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얘 느낌 뭔지 알아? 될 것 같아? 대상균 얘기를 죽여놔요. 뭐 대상균은 뭐 어떤 상황에서 생기고 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또라이예요. 한번 꽂히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헤어나오지 못해. 거기에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걔는 공부에 그게 꽂힌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 나머지에 아예 관심이 아예 없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서울은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걸어다닐 때 난 수학과잖아. 수학이 너무 좋으니까 이 수학 텍스트를 들고 이렇게 걸어다녀.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지나가잖아. 관심도 없어요. 누가 지나가서 탁 부딪히면은 원래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탁 부딪히면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계속 보면서 가. 그게 약간 서울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대학을 갔을 때 내가 아무래도 서울대가 안 된다 되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연고대 안 해도 돼. 여러분 아는 소성한 중경의 라인 있잖아. 거기만 가도 엄마 어깨 이렇게 돼. 어디 나가서 진짜야. 엄마 어깨 이렇게 돼. 진짜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상심 마세요.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한 상심이 컸습니다. 정말로. 아이고, 서울대 진짜 가야 되는데, 꿈의 대학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갔는데, 난 정상이야. 근데 갔는데 뭐 대장균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정신 나가요, 진짜. 그냥 대회가 안 돼. 터키라, 털어놔라. Tell your neighbor what's bothering you. And don't assume that they know what the problem is. 말하래. 당신의 이웃에게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 뭐를 말하래? 무엇이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나 이것 때문에 사기를 시키겠는데 이런 거 솔직하게 털어놔라. 털어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don't assume. 가져가지 말래. They know what the problem is.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거라고 가정을 하지 말래.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 지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만에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친이 있어. 여친 잘 사귀려면 이거 잘해요. 진짜입니다. 이거 못하면 여친 못 사귀어요. 그 다음에, Be open and direct, not passive aggressive. 명령문이죠. 열려 있어라. 그리고 direct, 돌려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는 거지. 직접적 이게 되라는 게. 그리고 not passive aggressive. 수동적이면서 공격적이면 안 된대요. 그죠? 그리고 ask for their input and minimal passive purpose and propose a solution that speaks the difference and demonstrate straight a willingness to compromise. 그들의 어떤 input, 입력값을 요청하래요. 무슨 말이야?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지.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whenever you are possible, 아마 여기 you 아닐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it is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가능하면 you are가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가능하면
그래서 U 지워지고 여기도 원래 U가 있는 거잖아. 근데 명령으로 만들어 U를 지운 거잖아. 그러니까 U 같으니까 U 지우고 아 빙으로 바꾼 다음 생략 그리고 파스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할 때는 언제라도 가능할 때는 언제라도 제한하네. 해결책을 제한하네. 근데 그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이야? 차이점을 스플릿 구별하고 쪼개버리고 그리고 파업할 의지가 파업할 의지를 보여주래요. 그쵸? 파업할 의지를 보여주는 해결책을 제안하네. 그치? 관계사 처럼에서 한 거야. 관계사니까. Stay cool and positive even if they are not.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교양이 있어 보여요. 사람이 교양이 내가 하는 커뮤니티 중에 이제 일배 아니에요? 커뮤니티 있는데 뭐 아이보스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사람이 잘 들어가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거랑 관련된 짤막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에 TV에서 삼국지 해준다네요. 아니요? TV에서 삼국지 해준대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평소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는 이유 그거였어. 그러면서 짤막이 쭉 있는데 삼국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 직속 부하 중에 마속이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로도 외울 거야. 욱참마속. 외웠어? 욱참마속이란 말 몰라요? 국어 시간에 배웠어? 욱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외울 거야. 그 무슨 뜻이냐면은 눈물을 흘리고 마속을 조졌다 이런 뜻인데 마속을 보내놨는데 내가 시키지 말라고 한 짓을 해가지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걔를 다줄까 하다가 분율 등기를 잡으려고 죽여요. 마치 레스탕에서 숙제 아니면 뭐 다음에 오라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잘라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참마속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마이가 쫓아오는 거야. 쫓아와서 조질나게. 근데 성이 조그맣고 수비를 못하니까 도망갈 시간도 없고 정해병 상대방의 정해병이야. 도망갈 시간도 없어. 그럼 여기서 막아야 돼. 근데 막으면 져.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벽 위에서 검은 볼을 켰어요. 태어난 척 하면서. 검은 볼을 키니까 사마이가 딱 그걸 보고? 돌아가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돌아가요. 그러면서, 제안양이 안도한 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제가 왜 돌아갔냐면은 평소에 내가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다. 그 이미지 메이킹,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화내고 막 뭐 예민하고 그러면은 얘가 내가 진짜 화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냈다고 생각해봐. 그럼 계산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우 쟤 또 별것도 아닌데 승질내고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평소에 네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놓으면 내가 설령 그런 태도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Stay cool. 그게 냉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비록 네가 언제일 때도 그렇게 하냐? 비록 네가 당시 그들이 여기 지금 생략된 게 cool 아니 positive예요. 네가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eck with other neighbors. 다른 이웃과 함께 확인을 해보래요. See if anybody else on the block is having similar issue, they may be willing to help with the win. 어떻게 하는 거야? 반면교사로 상관하는 거지. 옆집에서 나와 비슷한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슬기롭게 해결했는지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살펴보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찾아보래. 그 블럭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래요. 그죠? 얘는 만약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스의 목적이니까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만약 그 블록에 사는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지 겪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래요. 그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이웃들은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줄 수 있대. 그것을 해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if
one of the neighbors is closer to the troublemaker. Have them come with you when you talk it out. 그 이웃들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면, have them come with you. 그 사람과 함께 가자고, 그들에게 그 사람과 함께 가자고 시키래. 네가 그것을 밖으로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지. 이건 무슨 말이야? 이웃이, 봐봐. 얘가 우리 집이야. 여기 옆집이 있어. 내가 맨날 시끄럽게 떠들어. 얘가 트러블 메이커야. 근데 얘랑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얘가 얘랑 친해. 그럼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얘를 데리고 얘한테 같이 가는 거지? 그지? 뭐. 그 다음에, see if anyone else will side with you. 확인하래.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옆에 있어줄지, 없어줄지를 확인하래. If talking doesn't work, try getting more help. 만약에 말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래? 시도해보래. Getting more help. 더 많은 도움을 얻는 것을 시도해보래요. 그죠? 그 다음에, if you are part of condo or homeowners association, speak with them about the problem and see if they can resolve it more easily and cheaply than you can. 만약에 당신이 콘도나 어떤 술주 협회의 일부라면, 그지? 너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말하래. 그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래. 그리고 확인해 보래.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더 쉽고 싸게. 그지?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싸고 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콘도나 수유지협회의 협회 일부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최후의 수단이죠.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Talk to your lawyer. 최후의 수단이지.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지. If you have a prior sin, you can consult a lawyer and have them write a letter threatening legal action. 만약에 당신이 모든 것을 시도했다면, 당신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할 수도 있대. 그리고 그들에게 write a letter, 편지를 쓰게 시킬 수도 있대요. 사업봉사죠. 근데 어떤 편지야? 분사네. threaten은 위협하다는 뜻인데 threatening, 분사로 바꿨네. 위협하는, 법적 조치를, 어떤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지. 나 법적 조치할 거니까 너 적당히 해. 이런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warning, this can not only cost a few hundred dollars, but it may also throw gas on the fire, make it a last resort. 이것은 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 few hundred dollars, 몇백 달러가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던져버릴지도 모른대. 가스를 어디에다가? 불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플랜짐에 비체질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지? Make it a last resort. 그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래요.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래. 그러니까 변호사랑 상담해가지고 협박성 편지 쓰는 거래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하라는 거지. 안 좋으니까. 왜? 화나지. 걔네도 화낼 거 아니야. 그죠?
cops. 경찰을 부르네요. If you have acted in good faith with no success, no success involving the police in the next step. 만약에 선의로 행동을 했다면 당신이 어떤 성공도 함께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제 이득 없이 선의로 행동했는데 이득 없이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은 경찰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 다음 문제래요. 다음 밟아야 될 절차래. 그치? You can explain the situation and show how you have tried to work it out and keep notes, but realize that they probably can't do much unless the law or audience is being broken. 당신은 상황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대. 뭘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 나 열심히 했어. 이 정도까지 했는데 경찰한테 이제 저 이 정도까지 했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keep notes. 당신이 어떻게 그 기록들을 유지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대요. 그죠? 그러나 깨달을 수도 있는데 뭘 깨달을 수도 있냐면 이게 정렬이에요.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여기 명사가 생략된 거야.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깨달을지도 몰라. 만약에 법이나 어떤 조례가 깨지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크게 경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주로 졸면 안 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여기다 써놨을 거야. 조례가 뭔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 이거 효력이 클 것 같아야 안 클 것 같아?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경고를 할 수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서구 자치단체에서 법을 정한 거야. 예를 들면은 학원가에서는 담배 피지 말자. 그렇게 정한 거야.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근데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학원가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럼 걔는 어때서 안 하겠어? 그래서 계속 피겠지. 그러면은 지금 뭐야? 와가지고 그거 다 피우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걔는 얘기하는 거죠. 왜 안 돼요? 담배 내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계속해서 얘기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법령이나 조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벌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법령이나 조례가 깨지지 않는 한 네가 그런 거 아무리 입증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 억울해요. 저 이거 얘 계속 떠들어요.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켜요. 해결 좀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Can't do much.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This is first thing like excessive noise and illegal activity not a twig limb hanging into your yard.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을 위한 것이지 이것과 같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래. 그럼 이것과 같은 것이 뭔지 보자. 과도한 소음이나 불법적인 활동과 같은 것을 위한 것이지 나뭇가지가 아니래. 너의 마당에 걸려있는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봐봐.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부분에 가서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아무거나 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의 마당에 걸려있는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하찮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별일 아닌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령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과도한 소음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서 디스가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Nonetheless, a police pressure might show your neighbor that you are not going to let the problem go.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존재는 보여줄지도 몰라요. 당신의 이웃에게 당신이 그 문제가 가도 흘러가도록 허락해 줄 거라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경찰을 불렀는데 별일 없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옆에서 경찰 불렀어 이러면 이제 막 그런 서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좀 자제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뭔가 옆집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이 그냥 경찰이 가더라도 우리가 주의는 좀 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바텀 라인 핵심은 뭔가 Has it any relationship? Being a good neighbor or dealing with a bad one is all about communication.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위에서는 다 해결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뭘 얘기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관계와 마찬가지로 as with이나 as in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거예요. as in, as with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을 좋은 이웃이 되는 것과 나쁜 이웃을 다루는 것은 의사소통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저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대화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기분만 나빠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버포인트 얘기 안 했죠? 오버포인트를 안 만들어놨네. 빨간색 처음으로 안 해놨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놨네. 이거 맞죠? 근데 사실 해놓든 안 해놓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기 때문에 칠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도 상관없는데 혹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놓칠까봐 일단 여기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죠? 얘는 전치사인데 얘가 빠지는 순간 접속사가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단락 명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because는 못 써줘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dangerous는 형용사 한다는데 앞에서 수식 안 하고 뒤에서 수식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약간 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띵 뭐 원 뭐 바디 이런 식으로 끝나는 여섯 개는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 한 단어일지라도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얘는 두 단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앞으로 보내서 여러분한테 함정을 파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인연성이 지금 선행사고 지금 여기부터 주격관계사인데 얘가 지금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격관계사 안에 동사도 복수 동사를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장소 부사로가 왔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도치를 시킨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도치가 중요하냐? 연우야 이러라 이러서 더 들어. 그럼 도치가 중요하냐? 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얘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 동사를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도치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 스위치를 잘 체크를 안 하려고 그래. 체크를 하시라고요. 복수? 예, 복수 동사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녀석은, 동명사 주어예요. 그죠? 동명사 주어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단수 취급한다 그랬지. 그래서 doesn't. Do not mean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just knowing, That man, you have to say hi, or maybe borrowing a cup of sugar, running a, 뭐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지금 얘가 주어 1번, 지금
그냥 주어 2번이 되는데 여기 동명사 주어고 경렬로 여기 동명사 주어 여기 하면서 뭐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명사를 제외한 다른 모양이 오면 안 돼요. 다른 모양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시험지 내는 거는 몇 가지 어퍼 포인트를 돌려서 지문만을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내가 늘 얘기하는 것들밖에 없잖아. 그죠? 내가 늘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 동사 원형. 그죠? be likely to 동사 원형. 보통 함정은 어떻게 하냐면 be likely to ing 이런 식으로 함정을 합니다. 그 ing가 왜 안 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얘가 원래 동사고 얘가 형용사 보호예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부사적 목표를 붙은 거야. 근데 그걸 알맞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be likely to가 함께 잘 쓰이는 어떤 경향을 발견했고 그럼 그때 그렇게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쉽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워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likely가 it is likely that 이렇게 나오는 표현 본 적 있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 투부정사에서 동사 원형이 뭐 틀려요. 그래서 원래 구문 분석을 마이크로하게 잘하는 사람은 지가 스스로 구문 분석을 해보면서 이 문법 왜 이렇게 탄생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스스로 원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지금 얘가 이렇게 선행사인데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써서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어디에 병렬 부르나요? 얘는 어디에 병렬 걸리는 거야? 얘는 누구랑 병렬이야? 얘는 지금 누구랑 병렬입니까? 얘랑 병렬이죠. 그죠? 얘랑 병렬이라서 똑같이 동사 원형 써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언어는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비교할 걸 써놓으세요. 안어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언어는 어떨까? 언어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 그 이유는 언 플러스 아더가 언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설명사의 단수형에 붙이는 그 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가설명사의 단수형에 붙이는 한정사잖아. 언, 그지? 하나.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언어가 돼요. 또 다른 하나. 그, 우리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언어더 레벨이다 이런 말 하죠? 다른, 또 다른 레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할 그런 그릇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도 고치죠. 그죠? 얘도 고칩니다. 단수 명사니까 당연히 단수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얘도 되는 애예요. ing도 되지만 얘도 돼요. 그래서 바뀌어 나와도 쫄지 마시고요. 스탑이 바뀌지. 스타트가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대명사들이 뭘 지칭하는지는 여러분이 찾아서 다 위에다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this는 뭐겠어? 기록해두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동사로 쓰였지. 그러고 나서 목적어 받고 목적 보호 받은 거야. 근데 이 help는 특성상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목적보호를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있다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둘 다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잠깐 봅시다. 중요하죠? 원래 이 문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워요.
접속사는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말 많은 거야. 근데 얘는 지웠어. 지우고 싶어서. 여기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얘를 ing로 바꾼 거야. 나 힘들어, 여기. 그럼 더 이상 말할 기분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문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일단 동사 원형으로 되면 절대 안 되지. 그럼 명령문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 looked. 이런 식으로 PP가 돼도 절대 안 된다. 왜? 얘가 하는 거잖아요. 유가 하는 거잖아요. 그지? 유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realize 대신 되면 지금 대신 생략됐죠? 그죠? 그래서 생략된 대신 넣어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what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 그죠? what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 여기 지금 대신 생략이 됐는데, 생략된 대신 버거지를 넣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걸 노려서, 그걸 what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 what은 안 됩니다. 왜? 주어, 동사, 도어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완전한 문장일 때는 대밖에 못 써요. 불완전할 때는 what에 쓰는 거지. 그리고 지금 헷갈릴만 한데, 이 as 때문에 헷갈릴만 한데, 잘 보세요. 비동사, 보어. 그죠? 얘가 보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주문하게. 다 됐어. 끝났어. 아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기분 탓인가? 왜 막혀있는 것 같지? 그때 다 열었는데 안 건드렸는데 좀 더 쉬게 해줄게요. 이것까지만 다 설명하고 보면 그럼 반대로 얘도 분사구문을 바꿀 수 있겠네. 지우고 explaining the situ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explaining the situ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 지금 얘랑 같아. 그치? 얘도 지워도 되고 왜 explaining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explain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형식 동사 때문에 여기가 간접 목적어 왔고 이만큼이 직접 목적어 왔지. 근데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해. 그리고 and 보어 그치? 그래서 완전한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ssume의 목적어가 대시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What's bothering you? 얘가 주어예요. 얘기해봐. 혹시 모르실까봐. 무엇이 너를 성가시게 하는지 너의 레이블에게 얘기하래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 해주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뭐야? 아이고 여기 지금 여기 엇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동사가 단수인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선행사가 단순이다. 그래서 단순 동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랑 누구랑 병렬? 얘랑 병렬. 그죠? 얘랑 병렬. 그죠? 얘랑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a purpose, a solution to split the difference. 그 다음에 purpose, a solution that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compromise. 이게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and를 합친 거야. 그치? and를 합친 거예요. 됐어. 병렬구조 체크. 단수.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stay cool하고 positive 하래. 지금 이 형식 동사지. 그래서 형용사 뭐? 형용사 뭐 온 거야.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weather로 바꿔줄 수 있어.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body 이렇게 끝났네. 그래서 else가 어디 있어?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 앞으로 else anybody 이렇게 하면 틀려요. else anybody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별표 사역동사 연우 이거 무조건 나 외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써드릴게요. make, have, let
이런 녀석들이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 다음에 오 자리는 동사 원형을 써라. 죽었다 깨는 경우는 무조건 쓰세요. 다른 친구들은 아예 안 써도 돼요. 뒤에 모시 박혀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뒤에 모시 박혀도 얘기를 하는 소리는 중심이 있어요. 저기 서 있는 분이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이 try 같은 경우에는 try 투부정사 try ing가 가능한데 얘는 둘이 뜻이 달라요. 얘는 하려고 애쓰다. 얘는 시험사가 해보다. 어? 그럼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게 to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렇지. 그걸로 봐야지. 근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다. 그럼 시험 문제 못 내요. 쓰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외국인이 쓴 글이지. 근데 걔는 이거 구분 안 해. 안 해. 걔는 안 해요. 구분 안 하면 어땠을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얘가 S가지. 얘 보고 있었나 보다. 얘 보고 시험 삼아 해본 거네. 시험 삼아 해봤나 보다. 미국인들은 그렇나 보다. 미국인들은 점점 더 문법을 간소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병신같이 우리나라는 그 간소화시키는 문법을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죠? 상담병은 그다음 뭐야? 툭이잖아. 툭 형들 어떻게 써?